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다 보니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이들을 김은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카페. 이곳은 조금 특별한 카페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카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직원들이 음료 주문을 받고 제조하고 서빙합니다. 이후에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온갖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직원들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느린 학습자들입니다. 이제 협동조합 부모님들이랑 이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이제 이런 청년들의 취업 어려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힙카페를 창업해서 이들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취업을 위한 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동대문 복지관에서 하는 바이스타 교육이 있다고 해서 네. 그 지원하다가 여기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직원 케이터링을 통해 바리스타적인 저를 준비하는 걸음이 되었으며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보다는 인지능력이나 사회적응 능력이 좋지만 비장애인보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지적 수준이 일반인과 다르게 지능검사상 70에서 85 사이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에 있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경계에 놓인 경계선 지능장애인들.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7월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IQ 정규 분포도상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비율은 13.6%였습니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699만 명입니다. 인구 비율의 10분의 1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라고 명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준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 취업 지원 정책은 존재하지만 느린 학습자들은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느린 학습자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학습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나 쿠키를 드시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이전에 했던 어려운 레시피 메뉴들이 지금은 숙달되어 보지 않고도 직접 손님들에게 응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느린 학습자들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